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어 속의 현장 매물 생생 중계 서기 2019년 2월 8일 순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매물은 광활한 국유림에 접해져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한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지 별장 용지, 총 면적은 2600여 평 중에서 분할을 해서 매매하는 토지가 되겠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전 한필지 면적은 평수로 750평입니다. 매도인 분께서 지난달에 25평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 인허가를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매입하셔서 바로 신축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입구까지는 4m 포장 도로가 접혀져 있고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부분은 비포장이 일부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겠고요. 주변 환경이 청정하고 바로 보이는 요 산, 횡성에서는 8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요. 발교산입니다. 발교산 자락 사분응선에 자리하고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편안한 전원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휴경지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고요. 석축 공사를 오래전에 완료를 해놓은 땅이고요. 인접해서는 청일에서는 제일 큰 펜션이 뒤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인접해서 반경 200m 이내 두 가구가 현재 현지민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전 750평 농지 한 필지 25평으로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토지, 오늘 소개드리는 희망 매매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국유림도 접해 있고요. 바로 밑에 내려가시면 특급수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셨던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농지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통 접근성도 포장이 바로 이곳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아주 복잡하지 않고 조용한 산속에서 생활을 꿈꾸셨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 계획관리지역의 전 750평 분할해서 매매하는 농지 건축 인허가 완료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자, 희망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토지와 맨 끝쪽으로, 토지 맨 끝쪽으로 전기, 현재 매도인 분께서 인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원 생활하기 아주 좋은 그런 농지고요. 별장 용지로서. 그리고 종교 부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찰 부지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토지로 평가가 됩니다. 자, 현장 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010-5468-2400번, 강원도 횡성 둔내 곰나루 부동산 청춘 이종화 실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의하시는 분께서 매물 번호를 모르시면 바로 쉽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건 저는 매물 번호를 날짜로 그리고 지역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의 매물 번호는 190208 청일입니다. 190208 청일로 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저에게 문의해 주실 때 매물 번호 발로 알려주시면 바로 1부 내로 찾아서 상세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